이 영상은 코코, 쿠마쿠마, 이현수, 기범코, 이상석, 코코, 이진수, 이진수, 준일배,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모님, 비진도 자연산 전부 드셔보셨어요? 뭐 봤지. 한 잔 마세요. 아니 그 술은 줄까? 소주 한 잔 먹을래? 어, 한 병. 저희가 뭐 봐, 첫째 밥좀 있다 뭐 잘 먹는. 좀 칼칼하게 찢었는데 모르겠다. 된장이요. 좋아합니다. 칼칼한 거. 내 거 잘한다 이거. 된장. 사모님, 실력 한번 볼까? 약간 차돌 된장 느낌. 맛있네. 맛있다. 일단 재현산. 재현산 전복. 이 비진도 자연산 전복을 이 초당이 찍어가. 찍어가. 기다려봐라. 기다려봐라. 왜? 비진도 자연산 소주 안 먹기가. 자연산 소주. 이 자연은 맛있다. 아, 고대다 고대. 아, 낚시가 뭐 했나니? 뭐나 낚고 말아나. 도래라지 않아. 배도라지. 배도라지 먹을 수 있나요? 못 먹는다고 해서 방생했는데. 펫센터 가보니 배도라치 파네요. 요즘 구멍치기 맛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배도라치 안 끝큰 거 할게요. 배도라치 3, 40짜리 빵빵한 놈들 많이 올라오더군요. 그런 건 이제 먹는답다. 우리 아까 기껏 해봐야 뭐 한 10에서 15? 배도라치가 회뜨기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맛은 아삭한 맛이 좋습니다. 배도라치 처음에 못 먹는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. 생긴 게 영 징그러워서. 배도라치 넣고 미역국 끓이면 살이 뽀얗고 구수하게 우러나서 정말 맛있습니다. 도다리보다 몇 배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회를 못 드니까. 그래, 우리가 만약에 회를 뜰 수 있었으면. 그리고 좀 더 큰 거면 여긴 전복만 있고 소라는 또 나중에 또 안주로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. 사모님, 된장 맛있네요. 맛있지, 된장 맛있어. 사모님, 요 전복에 한 잔 하실래요? 소주 좀 내가 캔 몇 잔 먹게. 아, 예. 사모님, 저걸 넣고 쓰십시오. 저 안 썼습니다. 조금만. 아이들이라. 소주. 좀 하시면 소주는 못 먹고, 맨 소주는 못 먹고 맥주만 먹는데. 여기 소맥을 내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못 먹게 너무 달대. 다 먹으니까 더 잘 달대 그래. 그냥 먹는 거보다. 소주 이거 쎄 갖고 못 드시는 분들은 소맥 드신다. 쎄서 소주 먹는 것들. 다시 가세요 나중에 여수에. 월요일에 또 나갈 거든. 아, 월요일에. 너 이제 또 미호 입고 싶을 때는 와서 또 한 포럼이나 있다가 옆에도 있어요. 아, 좋다. 이거 때문에 내가 어제 아가씨하고 삼촌 너 때문에. 그래서 여수에서는 따로 하시는 일? 여수는 이제 아이씨하고 네. 수산업 이런 거 한다. 수산? 수산. 사모님. 뭐 약간 제비 같네. 사모님. 한국 출신랍니까? 아, 이거 저 출신이라 가지고. 맞나, 제비 출신이야. 좀 그거 좀 노는 애들인가 봐. 그래, 우리를 데리고 이제 클럽이라 근데 처음 갔어. 옛날엔 나이트 클럽인데 우리 세대는 나이트 클럽이고 지금은 젊은 애들 클럽인데 클럽. 클럽? 을 가셨다고요? 아, 어렸었을 때. 아니, 그 한 8년 전인가 10년 전쯤. 아, 8년 전, 10년 전. 응. 근데 그것도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할때 젊은 사람은 들어가는데. 그럼 입장료가 많은 일이야. 근데 애들이 깜짝 놀란다 이거. 남한 사람들 들어온겠네. 무슨 이런 것이고 남한 사람 못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마 그 사장들 아침 괜찮다.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가 노는데 안 가는 우리 룸이면 딱히 급증하지 말고 사람들. 오, 끝발 좀 있으신 분이셨네. 응.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. 룸으로 바로 들어가시네. 응, 룸으로 바로 들어가 있네. 근데 궁금해서 살짝 나가고 화장실을 접고 오니까 너무 예쁘더라요. 우리 세대하고 틀리다. 어, 내가 그
영업장이 클럽이요. 아 사람들이 젊은 애들 예쁘더라. 젊은 애들 예쁜데 그 분위기. 아니 클럽이 예쁘다. 아. 그 분위기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할 때는 막 춤을 되게 좀 강하게 췄거든. 저 대주고 있어. 동작 크잖아요. 그 라이트 같은 데 근데 저기는 뭐 딱 서서 설립 댄스가 뭐 그걸 치는데 아주 쉽더래요. 근데 그 요새 그 클럽 그 저거는 트렌드는 거의 살짝 뭐 뭐요. 입자리가 그러니까 그. 어떤 친구는 치마처럼 이렇게 토끼춤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토끼춤 같은 거 이런 거 토끼춤만 뭐 이들려? 제자리에서 뭐지? 제자리에서 셔플 만들 맞다 토끼춤이 뭐 이거지? 이런 거 그랬는데 그게 약간 비슷해. 옛날에 우리 세대는 그게 토끼춤인데 지금은 그거 저거는 셔플이네. 그게 셔플이지. 맞아. 모르는 거 봐. 어떻게 쳤대? 뭐 이렇게 셔플이네. 맞다. 그래. 우리 세대는 그게 토끼춤이거든. 그래. 셔플로 바뀌었지. 그래 하더라고. 이름도 토끼춤을 그 반대로 춤이야. 그게 셔플. 아 그러니까 그 비슷한데 그걸 그리 치더라고. 그러니까 그 보여줘 우리가 쳐다보고 그래가지고. 손목을 깔아놓으면 애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만 써가 춤을 추대. 자기 자리 안 써. 자기 자리만 딱 써가 춤을 추는데. 외향을 바깥 비신도라고 부르대요. 여기는 내향, 거기가 외향인데 여기가 옛날에 되게 작은 동네고 같은 섬인데 거기는 되게 못 사는 사람만 살았는가 봐. 아 맞아요. 그래갖고 이제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수영장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 해석장. 해석장. 몰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런데. 그리고 현 뭐 이렇게 외지에 살다가 올 때도 텃세 되게 심하잖아요. 그쪽에는 더 그쪽엔 좀 더 심하고. 아. 어디 가도 좀 다 있는 것 같다. 좀 그 자기 나발이에 침범한 이런 느낌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봐 저 얼마 있을까 뭐 이런 근데. 도시가 아닌 이상 사실 어딜 가나 텃세가 조금씩은 있다고 하죠. 무튼 사모님과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낸 뒤에 했던 게 바로 밤낚시였습니다. 살살. 오. 아, 짱하다. 장어를 잡았는데 회도 뜰 줄 모르고 해먹을 여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결국 다 방생을 해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라 먹방까지. 우리 소라 잡아온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앞에 해녀분들한테. 와, 시청자분들 드립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대요. 형님들 그럼 술이나 드십시오. 아니. 저거 배신 누군데? 아 센스 좋으셨네. 저거 막 사나는 형국 오빠 그 뒤에 덜렁덜렁. 아무튼 그렇게 참 하루를 알차게도 보냈습니다. 시네. 컵날밖에 없네. 어? 컵라면밖에 없다. 컵라면 아니지. 어, 안녕하세요. 형님, 생수 같은 거 혹시 팔아요? 아, 매운탕은 지금 그 15,000원이 1인입니까? 예. 아, 예. 그 여기 옆에 그 아이스티하고 뭐 커피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. 아, 야, 우리 진짜 회 안 먹고 가나? 아씨. 자연산. 자연산이에요. 와. 와. 아 오늘 단체 손님 오시구나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그 여기 외항 왔는데 봤다시피 뭐 매점 같은 것도 없고. 간단하게 요기할 만한 것도 없고 해갖고 사실은 김밥 먹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전망대 트레킹 하다가 김밥 진짜 맛있을 것 같아갖고 사가고 싶은데 김밥도 없고 뭐 지금 그나마 식당에서 생수 하나 사갖고 올라갔다가 공복에 그냥 한번 운동도 할게요. 갔다 와서 차라리 뭐 맛있는 걸 좀 조지 보도록. 엄마는 물고기 갖고 올게. 이거 동네에서 사오신 거죠? 아 오늘 다 사. 이거 사고도 뭐 한대요. 그렇죠. 이거 라면 듣기에 라면도 먹기는 먹는데 텐트도 못 치고. 그러니까 이거 섬이라서 안고도 안 가면 뭐 못 먹어요. 밥도 없어. 애에 줄 밥도 없어. 꿀빵 사오셨네요. 사와야 돼. 여기 전망대 올라가시려고요. 저 전망대 올라가시려고요. 아 이거네. 290m. 이까지밖에 안 갈 거다 이거 우리. 어? 여기로도 여기로. 어디로 가지? 민전망대. 아 일로 가면 됩니까?
저 멍대는 갔다 올라가면 이리 가야 돼. 손유복만 걸러 일로 옵니까? 응, 응, 아 그럼 응, 이게 일로 응. 갔다가 절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렇지 그렇지. 예, 저 한 바퀴 돌아가면 절로 돌아옵니다. 아 크게. 아, 아. 예, 고맙습니다. 갖다 시금치 한 달 사라. 시금치. 여기 섬 시금치 맛있을 기야. 이게 설리가 걷다 가는 길인데 향기가 아직 남아 있네. 그 사람 진짜 보고 댓글 달았으면 돼. 지금 급한 거일 것 같다. 하, 햇살은 좋다. 진짜 김밥 각인데 이거. 와. 우리 솔직히 여행하면서 김밥 각인 적 진짜 많다. 근데 김밥을 먹은 적은 없다. 단 한 번. 맨날 와 다음에 김밥 짜. 맨날 후회만 하고. 씨. 진짜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와 상어 김밥이라도 사면. 좋은데. 네 삼각김밥 못 먹잖아. 먹지 이런데. 편의점 음식 싫어하잖아. 제조 과정이 궁금해서.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. 약간 김밥 같은 거. 벌써 몸이 좀 더운데. 숨이 좀 거칠어지네. 입이 좀 마르네. 사과 먹고 싶다. 오. 와 아까 그 할머니 사과 팔았으면. 와 진짜. 와 군침 돈다. 힘 보인다. 우리 그 현서랑 쓰던 그 시기리아 갔을 때 사과 맛있었는데 맞지? 어. 아 좋디야. 좋디야. 선선하이지 않나? 넘나 좋은 거. 넘나 좋은 거 대. 제출이 뭐 하고 있냐 요즘에? 제출이 저 단양 갔습니다. 아니 니한테 안 가요. 카메라 보고 얘기한 건데. 아. 진짜 제슈리한테 물어본 건데. 제슈리 지하 나오는 거 안 본다. 이씨, 아이고, 이것도 안 볼 거가. 어? 부산에 오면 씨, 빠따빠따 어르신 만나 뵙고 인사드릴 생각 안 하고 씨. 그래 씨, 싸돌아 댕기고 씨. 골프도 치러 댕기고. 이 좀 나가나? 나가나 씨. 나가려면 좀 같이 나가든가. 어서 줘. 내가 카메라 찍을 거니까 옷 좀 나가. 그냥 닥치고 갖고 온나. 씨. 이불 사지 말고. 와, 꽤 올라왔다는데. 어? 꽤 올라왔어. 배고파라. 아, 진짜 배고프다. 자, 카메라 들고 가면서 시청자분한테 할 말 해라. 할 말 없다. 불만 있으면 불만이라도 얘기해라고. 할 말 없다. 네, 어제 라이브 하면서 너랑 시청자들이랑 짜고 니 놀려서 삐져있나 아재. 그걸 눈치를 까가지고.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. 갑자기 그래 보니까 엄마. 준비 좀, 준비 좀 해주십시오. 이게 아가 삐끼거든요 얘가. 아 형국님 볼수록 매력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뭐 멘트 까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런 거 없다. 우와 바꾸겁니다. 뭔데?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섭섭하게. 고생했어. 뭘 작전 짠다고 고생했다고. 작전 안 짰다니까. 죄송합니다 듣겠습니다. 확실히 아직까지 삐져있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니를 더 좋아한다 사람들이. 알잖아. 아직 하고 있나? 왔다. 어? 왔다. 나온 게 아니네. 아 그래도 그나마 평지다 야. 나가야 되네. 아 그래도 요 정도 가팔 어 가팔하네. 어. 아 씨. 망부석 전망대 안 가면 되니까. 와 아까 그 망부석 전망대랑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. 아 여기 표지판 있네. 민도 전망대인데? 어 어. 아 여기네. 어? 어. 아, 아 여기 아이가? 아 맞는 것 같다. 맞네 맞네 맞네. 맞나? 아 맞다 맞다. 아 씨. 아 여기 적혀 있네. 민 전망대 맞네 맞네. 아. 와 와 씨. 와 더 올라간 줄 알았다. 와.
와, 뷰 좋긴 좋네. 와. 와. 수직하네. 고생했네. 와. 야, 씨. 와. 이쁘다. 야, 야, 저기 해변에 사이에 봐봐. 저 물 맑은 거 맞지? 가장자리 쪽에. 와, 파도 색깔 좋네. 와, 야, 끝 물 맑다. 좋다. 야, 얼마나네? 아이. 아, 저 영식하네. 진짜 와, 김밥 먹고 싶다. 여 앉아갖고. 어, 여 앉아갖고 김밥은 진짜 아, 맛있다. 여 딱 이래 앉아가지고 계단 있고, 아, 여 딱 앉기 좋게 이래 뒤에 해놓고 앞에는 또 이런 뷰 아닙니까? 계속 말해서 미안한데. 진짜 김밥 가게다 맞지? 와. 아, 구칠구칠하네 진짜. 그만해라. 구칠구칠은 뭔 뜻인데 근데? 계속 구칠구칠 하시던데. 구질구질 구질구질. 아, 이거는 사진 좀 찍어야겠다, 그죠? 근데, 진짜 구칠구칠하게 해서 미안한데. 아, 배가 너무 고프다, 진짜. 공복이 오니까. 구칠구칠할 수밖에 없네, 맞지? 진짜 구칠구칠해지네. 올라오는데 좀 힘들긴 해도 이 정도 경관이면 바로 좋아요 구독과 아닙니까? 그럼 다음 편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